나는 감독 때문에 마녀들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와, 셋! 하나, 둘, 셋! 와, 셋! 누군지는 몰라요. 모르죠. 누군지는 몰라도 성광현 선수가 아니니까 세 명 맞죠. 그렇지, 잘해! 매니저님이 나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. 나 이러고 있었는데. 나 내 얘기하니. 아, 그럼 세 분 다 힘들어서 관두고 싶었던 적이 있네요. 그럼 이건 근데 어떤 감독인지는 말하지 말고. 그렇지. 한번 들어봅시다. 네, 네. 신수희 씨는. 아, 실은 제가 일주일에 5일을 한 5시간씩 연습을 했어요. 아유. 그래서 뭐 내전근도 찢어지고 좀 많이 다치고 했는데. 그렇게 아예 벤치에 박아둘 줄은 상상을 못했지. 그럼 기회를 줘야지. 네, 아. 운동을 하면서 이런 대접 받은 게 태어났지. 그렇지. 그렇다, 그렇다. 그렇네. 네. 아, 너무 이해가 됩니다. 네, 그런 게 좀 많이 서러웠었고. 뭐야. 울렁울렁. 진짜 여기서 울렁울렁. 아, 그래. 근데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오지조차 않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거는 진짜. 아니, 근데 없었어. 그거를 사실 숭배욕도 있고 굉장히 운동 잘하는 친구랑 계속 이제 벤치만 지키면 나중에 거기서는 뭐 티를 안 내지만 그치. 지금도 그 서러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. 올라오죠. 진짜 그 나중에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? 진짜 못 풀었어. 안 풀렸어. 못 풀렸. 못 풀었지. 못 풀고. 네, 그래서 야구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시즌 중간에 안 쉬려고요. 네, 3에는 진짜 제대로 해서 그냥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. 어느 감독인진 알겠네요. 근데 우리 그날 언제지? 어느 감독인진 알겠네요. 근데 우리 그날 언제지? 지금 감독님 거의 제인처럼 앉아계시네요. 아니 근데 현장에서 알고 있었어요. 아. 네. 이 친구들이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팀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아니면은 감정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팀이 제대로 가지 못하거든요. 아 근데 우리 이제 계속 네, 같이 갈 거니까 여기서 네. 좀 풀고 갑시다. 풀고 아, 여기서 네. 아 그랬구나. 가운데로 한번 가시죠. 예예. 예. 신수희 씨가 먼저 감독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렇죠. 너 나와. 네. 시즌2 감독 나와. 시즌2 감독 나와. 자 중앙에서 그랬구나 한번 풀고 갑시다. 무슨 얘기하든 그랬구나 해주셔야 돼요. 그렇죠. 시즌2에 연습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 같은데 그치, 그치. 안 넣어주셔서 너무 서운했습니다. 아. 그랬구나. 원래는 포지션이 야수였지만 갑자기 투수가 돼서 공을 던지게 됐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이닝에서는 타석을 한 번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기회가 안 와서 좀 더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래 슬프지. 박재호 감독님 재형이 울겠다. 우리 수지가 그랬구나. 팀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이해해주고 다음에는 수지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코칭을 더 열심히 할게. 실력을 어필하겠습니다. 와 멋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